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는 육아를 책임집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두뇌 업그레이드, 김영훈의 두뇌 파워! 파워! 안녕하세요. 진행의 대박 엄마 이은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 네.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호빵맨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이제 봄이에요. 우리도 봄을 네. 겪었고, 지금 뭐, 주변도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렇죠. 꽃도 좀 만개를 해서, 제가 좀, 더 꾸며야 되지 않나. 봄바람이 좀. 예, 네, 봄바람이 여자한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엄마들 아마 마음이 들썩들썩거릴 제가 겁니다. 하나 뭐 물어볼게요. 퀴즈인데요. 네. 이거는 이 바람이 네. 귀엽게 부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귀엽게? 바람이 아주 귀엽게 부는 동네. 귀엽게? 어디예요? 봄바람이. 어디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아재 개그 나오면 안 되는데. 분당. 아, 분당! 바람이 분당. 어떡해. 저 분당인데, 그러니까 왜 그걸 왜나 모르시죠? 몰랐을까? 아, 자, 엄마들의 반응 대단합니다. 허이, 뭐지, 분당? 자, 여기서 넘어가서 우리 나비 넥타이 칭찬 한번 들어갑니다. 옷방맨 컨셉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엄마들 와주셨습니다. 또 아버님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가원반님 제일 먼저 오시면서, 자, 여러분, 우리 채팅방에 쥐 드래곤이 아니라 비 드래곤이 오셨어요. 아마 예.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예, 팬분들이 저번에도 나오지 된것 않을까?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사랑 충만 칼야님, 바람이 분당, 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당 한번 놀러 오시면 꼭 제가 차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닷담배, 비를 몰고 다니시나 보다. 예, 지금, 조금 늦죠? 아랫지방은 지금 비가 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유님, 빵 터졌어요. 네.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EBS 육아 핀,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설치하시고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질문 즉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질문 남겨주시면 또 채팅방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함께할 텐데요. 자, 오늘 선물 먼저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옐로우 캡에서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을 드릴 텐데요. 옐로우 캡에서 드리는 침구 클리닝 서비스 10만 원 상당이고요. 경기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옐로우 캡 선물 제일 큰 거니까 먼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책이 항상 우리 김영훈 선생님께서 호빵맨이 갖고 온 선물입니다. 아빠의 선물. 어떤 책이죠? 아, 이게 이제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감을 불러넣어 줄까? 이거에 대한 책이고요. 주로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참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꼭 한번 사서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사서.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책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한번 소개가 됐던 책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의 공부 저력은 밥상머리에서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저도 밥상머리 대화법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는 식탁, 유대인 교육의 비밀. 정말 유대인들의 교육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된 거죠? 상당히, 사실 유대인들은 한 0.5%밖에 안 되는데, 사실 노벨상의 30%, 그리고 학계, 뭐 이런 영화, 이런 아주 중요한 파트의 거의 30%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부를 또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교육적인 이 교육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상당히 다양성 있게 교육을 하고요. 또, 이 하브루따라고 해서 토론식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는 교육입니다. 네. 저도 탐나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다들 엄마 아빠들이 바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렇죠. 그 시간에 서로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중요합니다. 또그 자리에서 어떻게 질문하는 게 좋은지, 네, 또 어떤 맞아요. 식으로 하면 좋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플러스 투! 네, 제가 드리는 커피 음료권 두 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윤맘님,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왔는데 좋으네요. 예, 오늘 많이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윤맘님 궁금한 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드래곤 계속 오늘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비드래곤, 굉장히 활발한 활약을 그래요. 기대하도록 슈나맘이 할게요. 비드래곤 짱짱 하셨는데요. 응원해 네. 주셨습니다. 자, 비드래곤, 야, 정리도 잘해 주시네.
첫 번째 선물 옐로캡, 아빠의 선물, 그다음에 유대인 교육의 비밀 여기에 플러스 4 커피 음료권 예,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갈 텐데 행복바라기님 밥상머리 하고 푸지만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3끼 다 해결. 아이고. 영식이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삼식이. 삼식이죠. 네. 어, 뭔지 아세요? 삼식이 3번 밥 아, 네, 차려달라고 그러는 보통 남편분이 너의 남편은 거 아니에요? 몇 식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영식이가 제일 좋다면서요? 네, 영식이 제일 좋죠. 좋긴 한데 뭐 사실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네. 안 나갈 때만이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네. 어, 밥상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는 제가 또 인턴, 레지던트, 또 뭐 조교수 뭐 이런 어릴 때 와가지고 상당히 바빴었는데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만은 제 처가 또 영리해가지고 꼭 식사를 같이 하게 해서 그래서 아.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도 살짝 사모님 자랑 좀 해주시고. 근데 우리 신랑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영식이긴 하지만 일식이라도 되려면 밥이 맛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김현희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는 있지만 좀 못해서 또 그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요즘 수요일 정도는 뭐 회사에서 그렇죠. 좀 일찍 네. 끝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일찍 회사에 끝났으나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우리 어머니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충만 카야님, 저는 영식 씨가 좋은데 아이에게는 일식 씨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삼식이 새끼는 둘 다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엄마들 힘내시고요. 아 근데 그 육아를 같이 하면서 엄마 네. 혼자 다 밥 차리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빠가 일단은 요리를 좀 배우는 게 좋죠. 그리고 요리를 못 배우신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라든지 밥 차릴 때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줘야죠. 네. 특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랑이 경상도 남자잖아요. 웬만해서 부엌을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이제 주변에서도 좀 말리긴 하는데 네. 다행인 건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좋네요. 근데 정말 요리를 해요. 음식이 아니라 요리. 그러니까 스파게티나 뭐 이렇게 뻑뻑지근한 걸 하기 때문에 항상 부엌 뒷감당은 제가 하죠. 예. 그래서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요리 못하면 라면 끓이기나 이런 것들은 또 아빠가 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 예. 아이들은. 예. 의외로 남자들이 라면 진짜 잘 끓여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재료 섞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우리 태윤아님 반찬 옮기기 수저 놓기 시키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 셰프는 남자예요. 그렇네. 그렇죠. 예, 남자들이 유명한 셰프들은 다 남자분들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요리 그 본능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은 요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데, 피디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MT 한번 가야 되겠다. MT 가서 요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결 빈만님 빨래 개기를 시켜봤더니 군대에서 배워서 잘하더라고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군대에서 아주 잘 배우죠. 정확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시간을 빨리 해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절도 있게 잘하죠. 네, 이게 단순히 이 엄마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가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며느리한테 욕을 먹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딩맘님, 지금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네, 항상 함께해 주심에 저는 감사합니다. 칭찬은 남편도 춤추게. 그렇죠.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칭찬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 하는데 좀 신나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그런 경험을 이제 저것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태윤맘님 맛없어도 어유 잘했죠 우쭈쭈 하면 더 하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남자들이 좀 단순하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힘내자님 칭찬이 잘 안 나와요. 얄미워서. 그렇죠. 남자들이 보통 이제 한 10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아빠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육아핀 앱에 들어온 질문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네.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딸입니다. 네. 아, 초등학교 2학년의 딸이면 지금 9살이겠죠? 9살이죠. 우리 큰애랑 동갑이네. 네. 사춘기요? 사춘기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보통 사춘기는 뭐 한 5학년, 6학년쯤 오잖아요. 사춘기를 보통 1024라고 그래요, 요즘. 1024? 1024네. 그러니까 만 10살부터 시작해서 24세까지가 사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10살이 된 거는 옛날보다 좀 많이 빨라진 건데요. 네. 그거는 뭐냐면, 성조숙증이 요즘 많아져서, 그러니까 사춘기가 좀 빨라지는 거죠.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육체적인 사춘기는 10세 때 의외로 많이 오고요. 정신적인 사춘기는 우리 24세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못 겪은 아이들이 네. 대학교 와서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또 의과대학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공부만 막 하다가 딴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느라고 대학에 와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아 그것도 사춘기 다른 예 다른 직업을 있구나. 뭐 이렇게 뭐 노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상당히 방황한 아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힘내전님이 저희 아이도 3학년 남자아이인데 지난해부터 짜증의 반항이 많아졌어요. 예, 이제는 뭐 그 사춘기가 될 시기가 됐네요. 준비가 들어가겠죠. 보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는 걸 좀 싫어하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말수가 줄어들어요. 여자아이들은 오히려 말수가 많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어머님이 남자아이들은 말을 자꾸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네. 그냥 스킨십 오면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스킨십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자아이들은 오히려 소통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카톡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자꾸 소통을 해주면 그거를 통해서 사춘기를 좀 쉽게 보낼 수가 있죠. 네, 사춘기가 이제 적정한 사춘기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질문은 너무 어려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건 사춘기 때문에 아빠를 좀 이렇게 멀리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네. 요즘에 아이들은 이제 그 유치원생만 하더라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심지어는 엄마 아빠까지도 따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구별하려고 했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자꾸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만 하더라도 아빠가 하는 거는 남자라고 하는 인식이 아빠가 남자라는 인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 사실은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딸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사랑의 그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남녀의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다만 아빠들이 접근할 때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섭섭해 하셔도 안 돼요. 그동안은 목욕도 같이 했는데 그쵸. 갑자기 뭐 하트 날린다고 왈왈 한다 그러면 참 섭섭하죠. 그쵸. 그렇지만 그건 자연 현상입니다. 아이가 독립하고 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그러한 성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예민한 경우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죠. 아니 지금 저도 이제 뭐 초등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 뭐 1, 2학년 애들은 뭐 와서 만지든 뭐 하든 옆에 앉으면 뭐 상관을 안 해요. 네. 근데 3학년부터 한 6학년 애들은 남자가 옆에만 앉아도 막 저리 가 나 그렇죠. 싫어. 뭐 남자애들 네. 뭐 여자애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회장 선거 때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렇게 반장과 예. 함께. 저희 핑크핑크님이 네. 지금 7세 된 딸과 아빠랑 같이 어릴 때도 모욕을 시키는데 언제까지 시켜야 될까요? 고민이네요. 저는 예전에는 보통 초등학교 전까지는 같이 목욕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유치원 시기에 조금 그런 것들이 네, 있더라고요. 많이 개방을 예, 그래서 했죠. 예. 유치원 전 단계는 그러니까 예, 뭐 6, 7세 전 이전에는 이제 같이 목욕을 해도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어떤 이렇게 몸의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죠. 요즘에는 네. 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교육을 맞아요. 받으면서 좀 관심도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더 좀 구분을 해주는데 대신 이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아빠 욕을 하면서 이게 남자에 대한 거부감 이게 딸한테 그렇죠. 은근히 전달이 에이, 되면 그러니까 맞아요. 간혹 그러니까 남자라는 거에 대해서 딸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은 엄마들이 지금 공감을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뭐 조카가 사춘기 시작인데 동생한테 과격해졌대요. 예, 네. 사춘기가 되면 특히 남자 아이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돼요. 근데 테스토스테론은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공격성이 증가되는 거고요. 경쟁심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떤 행동을 해도 좀 과격하게 하고 표현을 해도 과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과하게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그런 것들은 미리 막아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질문을 주신 초2학년 딸은 사춘기는 아니고 네. 이제 남녀에 대한 구분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행동들이 네. 나오는 거고 담비맘님께서 그럼 또래보다 성장이 빠르면 사춘기도 빨리 온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이 성장이 빠르는 그렇죠. 실질적 성장인 예, 거죠? 비만이나 이렇게 아. 성장이 좀 빨리 크는 아이들이요. 훌쩍 네네. 크는 아이들이 의외로 나중에는 늦게 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춘기가 빨리 와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춘기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성장은 지연되는 거거든요. 성장이 정체됩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사춘기가 빨리 오느라고 사춘기 따라 체중이나 키가 증가됐다가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키도 안 자라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너무 비만이거나 그리고 너무 빨리 다른 아이들보다 한 치수 머리 하나 크거나 그런 경우는 혹시 성조숙증이 아닌가 검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성조숙증도 엄마 아빠를 일단 보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조카는 엄마가 키가 170이고 네. 아빠가 190이에요. 그 당연히 애가 당연히 크죠. 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너무 큰 거 아니냐 성조숙증 한번 검사를 해봐라 했는데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크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성조숙증에 관련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고시현 선생님께서 자세히 네, 그거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얘기하니까 네. 혹시 뭐 주변에 좀 의심이 된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슈나맘님께서 예전에 최연나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딸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이렇게 그렇죠. 목욕도 시키고 하면 이제 좋다. 5, 6세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이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할 네. 모델이라는 게 중요하죠. 놀이도 역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요. 그 과정에서 딸의 역할, 아빠의 역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역할 놀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아들 같은 경우는 같이 뭐 좀 목욕도 좀 하고 등산 같은 것도 좀 같이 그쵸. 하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여자 아이들은 엄마하고 같이 수다를 좀 많이 떨고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아, 전 딸이 없잖아요. 딸이 없어, 딸이. 아들만 둘이라서 그전에는 이제 뭐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그렇죠. 목욕탕 갈 때. 네, 아, 목욕탕 갈 때 지금 나이가. 이제 9살, 7살이니까 못 데리고 다니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까지는 제가 둘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네. 뭐 한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죠. 거기 목욕탕 그렇죠. 앞에서 네. 막잖아요, 못 들어가게. 네. 두 아이를 다 씻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신랑한테 아니 아빠들은 그런 로망이 일단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데리고 갈 건데 그때까지만 좀 네가 씻겨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좀 외롭긴 해요. 사실. 좀 아빠랑 빨리 좀 목욕을 좀 시키세요. 그래야지 네네. 사회성도 좋고 네네. 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아빠들도 상당히 유대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 대박 엄마한테도 상당히 좋은 그렇죠. 그 좋은 이제 호르몬이 저희에 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랑한테도 잘하게 되고 네. 맛있는 요리 주게 이게 다 순환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정해서 다니는데 또 한편은 그게 저한테 또 쉬는 시간이기는 해요. 비드래곤님 저도 딸이 없어요. 그러면은 네. 아들만 셋 아들. 만 가지신 분인 것 같고요. 세비님도 딸이 없음에 공감하신다고 했습니다. 한결빈맘님, 그래서 우리 딸이 수다가 많나 보네요. 예, 사춘기가 되면 네네. 수다가 많습니다. 가연맘님,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계속 언니를 만들어줘를 부탁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주변에 친한 언니 또래를 좀 만난 수밖에 없겠네요. 없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담비맘님 요새 6세만 돼도 여탕에 못 들어가요. 맞아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같이 들어갔었는데. 저도 아빠랑 저학년 때까지는 다녔어요. 당황스럽게 아빠 따라서 남탕 갔는데 우리 반 애를 만났어요. 한결 비맘님 애기 아빠가 본인 아빠랑 목욕탕 가본 적이 없어서 꼭 해보고 싶다더니 그렇죠. 한번 하면 아빠와 아들과 목욕을 다닌다. 이게 항상 아빠들은 그 로망이 있죠. 아들과 함께 목욕탕 갔다가 나올 때. 바나나 우유. 아, 맞습니다. 옛날엔 흔한 일이었죠, 이유님. 아, 같이 들어가는 곳, 워터파크도 요즘엔 이제 사우나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사춘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교육 문제를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셨고요. 자, 6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6살인데 아직까지 자기 이름과 글을 못 써요. 숫자 한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직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글에 대해서는 조금 할 수 있는 아이라고 그러면 받침 없는 한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쓰지는 못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뭐 받아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배워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숫자는 알아야 되겠죠. 숫자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시계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뺄셈, 덧셈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잘 해야지 그걸 이제 우리가 연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연산을 잘 해야지 또 그런 수학 그 스토리텔링 수학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빼기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뭐 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적은데 아이가 시킬 때는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글자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간판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곳에 글자가 있기 때문에 엄마 이거는 뭐 유기야. 뭐 이거는 네, 맞아요, 아야. 맞아요. 이럴 시기가 네. 정말 한글을 이제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빠른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죠. 6살 때 숫자 같은 경우는 있고. 그 우리 자동차 타고 가면 네. 뒤에 그 있잖아요. 네. 번호판 보고선 아이들 배우면 되거든요. 네네. 그때 또 더하기도 또 시켜도 되고. 네네. 네. 딸 가요맘님께서 우리 딸도 6살인데 한글 숫자 이름 쓰지 못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꼭 쓰는 거에 너무 집중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간판 읽기 세비님. 네, 간판 읽기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림책 중에 요새는 수학도 이렇게 숫자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셔도 되고요. 네네. 네. 그래도 이제 글자나 또 파닉스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갖는다면 또 네네. 그림책 중에서 뭐 기차 기억년 이런 식으로 그런 책들이 있어요. 파닉스에 대한 책들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글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집니다. 파닉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요. 그때 가르쳐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뭘 학습지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뭐 학습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아이들마다 또 소근육이 또 빠른 아이들도 있고 느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7세 남자아이인데 사실 겨울방학 때부터 할머니가 좀 시키려고 했는데 몇 번 한 줄 쓰고 나서 아 힘들어. 힘들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읽는 건 재밌어 하지만 쓰는 게 힘들면 굳이 안 쓰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이제 소근육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 그 손 힘에 맞는 것들을 해줘야 되고 연필의 보조 이런 것들을 끼워가지고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네네. 어떻든 이 엄마들이 이제 받아쓰기를 시작하면 뭐 글자를 뭐 삐뚤빼뚤 했다는지 이런 거 너무 챙겨나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쓴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챙겨나지 않으면 아이가 아, 글자 쓰는 것에 또 재미를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글자 쓰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니까 INT님께서 벽지에 매직으로 글쓰기. 아이고, 좋은 거죠. 그러면 벽지에 네. 전지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림도 그리고 글씨 쓰면 글씨에 또 쓰는 게 재미있으면 글도 한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좋은 거죠, 저거는. 요즘에는 그 보드판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네. 이제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 칠판 벽지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좀 전지를 여러 장 사서 여기저기 붙여놓고 마음껏 써라. 예. 마음껏 써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사실 그 재미에 있는 거지 여기에 쓰면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예. 아직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88님 저도 5살 때 간판을 읽어서 엄마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8살 때 아닌 거 아셨대요. 예, 간판을 읽는 거는 네네. 통문자로 아이들이 읽기 때문에 기억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읽는 거고요. 그게 꼭 천재는 아니죠. 그렇죠. 비드래곤님, 네, 우리 아들은 달력을 보고 숫자를 배웠다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숫자를 배우는 게 달력, 맞아요. 네, 시계, 또는 뭐 시계 예, 이런 것들 통해서 엘리베이터 배워요. 번호판 예. 이런 거고 저희 애들은 꼭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올 때
자동차 번호판.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한글도 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는 뭐 하면서 그렇게 퀴즈 형식으로 예, 그런 거 뭐 재밌게 가르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결 빈맘님께서 저희 아들은 글씨를 쓰고 다르게 말을 한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그게 연상이 잘 안 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거는 네가 글씨 쓴 거를 이거다라고 이제 지적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상을 갖다가 이제 같이 글자하고 말하고 다르게 연상한 것을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글자를 쓰더라도 그것을 글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처럼 그쵸. 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고쳐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라고 쓰고 할머니 예, 이렇게 그럴 돼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자기가 글씨 쓸 수 있는 건 나무밖에 없는데 네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할머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그게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하윤맘님께서 한글 안 가르쳤는데 7살 되더니 다 익히고 학교 그래요. 들어갔어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빠르게 배웁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는 그 아이는 2주 만에 다 뛰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좀 들면 더 잘 뛰니까 너무 어릴 때 오랫동안 걸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5-6세 때 배우면 6개월 이상 걸려요. 네. 7살 때 배우면 2주면 끝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적정한 시기에 해주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요. 또 간혹 조금 늦는 시기는 있어요. 뭐 7세 2학기 때 한다던가 네. 아니면 8세 직전에 한다던가 네. 그 시기는 엄마가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요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대비한다고 2학기 때부터 받아쓰기를 하는 유치원이 좀 이야, 있대요. 심하네요. 그러면 물론 잘한 일찍 뛴 애들은 잘하겠지만 모르는 애들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조금 늦는 것 같다 하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괜찮아라고 좀 그렇죠.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줘야죠.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2학기 때부터 받아쓰기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그걸 좀 못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받아쓰기 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시키면 또 되잖아요. 예, 요즘 그렇죠? 이렇게 급수표가 예. 일단 나와서 그거 집에서 예. 한두 번 정도 연습하면 충분히 100점 맞을 너무 수 있어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언제쯤 못 쓰면 예를 들어 한 9살인데 네. 한글 쓰기가 좀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느 기준이 있을까요? 예, 뭐 그거는 이제 학습장애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습장애는 뭐가 있냐면 읽기장애. 그 다음에 산수장애, 그 다음에 쓰기장애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잘 읽고 그러면서 쓰기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읽기 쓰기 자체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소근육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못하고 쓰는 것도 못한다. 그리고 네.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됐는데 네. 아이가 받아쓰기 전혀 못하고 읽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검사를 좀 받으셔가지고 어떤 이렇게 요즘 난독증이라고 그래서 이 글자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또 흐릿하게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글자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도와주면 금세 개선이 되죠. 네. 제 조카도 한 친구가 너무 말도 잘하고 잘 말을 하는데 노래도 네. 잘 부르는데 난독증 진단하고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도 받아쓰기가 잘 안 된다. 사실 우리 공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을 해주는 거잖아요. 마련해준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100점 맞는 게 기준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점은 기준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네, 문제죠. 네. 네. 담임맘님께서 꾸준히 계속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면 어느 순간 관심이 폭발하면서 이게 맞아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호기심이 느껴야 돼요. 자기가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네. 자, 이제 한글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요즘 이제 한참 상담 시기예요. 신학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네. 우리 아이디가 하윤맘님, 우리 함께하는 하윤맘님이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 때문에 힘드네요. 평소 과하고 활발하고 생일이 네. 늦어서 좀 7살 같지만 네. 학습 능력도 안 떨어지고 뭐 재미있게 다녀서 잘 지냈겠거니 했는데 학교 상담을 갔다 왔는데 너무 산만하고 활발하고 그 학교에서도 좀 집에서 좀 조용하지 않을까 네. 모범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전의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어떡하죠? 우선은 지금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집중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집중력이 20분 동안 이렇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아이 같으면 네네. 그 아이는 뭐 ADHD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분 동안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으면 이 집중력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력 체크를 해서 집중력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 같은 경우에는 좀 산만하고 또 선생님이 걱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과잉 행동을 보이고 그런다 그러면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ADHD 설문조사라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한 20문제 있는 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아이가 그 기준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18점 이상 된다. 그게 원래 체크하는 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8점 이상 된다 그러면 그건 ADHD 기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소아신경과나 소아정신과를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게 시각집중력과 청각집중력 검사를 네, 그렇죠. 컴퓨터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핍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고요. 네네. 또 지능검사를 해보면 요즘 지능검사는 워킹메모리라고 해서 작업기억을 측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작업기억이 높으면 집중력이 좋은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작업기억이 웬만큼 평균만 된다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력 없죠. 그런데 그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컴퓨터로 한 검사에도 그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행동요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집중력을 예를 들어서 시각집중력을 높여주는 뭐 놀이나 교육 그다음에 청각집중력을 높여주는 놀이나 교육 또 워킹메모리를 높여주는 이제 놀이나 교육 또 이게 이런 아이들이 억제하는 거를 못해요. 반응 억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뭘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사람 보면 자꾸 손 달려고 이런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 억제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을 해주면 또 이 아이들이 감정 컨트롤이 제일 문제입니다. 감정 컨트롤 못해서 남을 뭐 때린다든지 화막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것들도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면 그 충동성도 조금 있고요. 과잉 행동도 좀 보이고 또 감정 컨트롤도 지금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중력 체크를 해서 그걸 좀 도와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DHD 검사 속에 이제 집중력 그게 있는 거예요. 아. ADHD 이제 검사를 할 때 이제 엄마가 설문하는 것을 통해서 ADHD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집중력 검사와 IQ 검사를 통해서 얘가 객관적으로 집중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얘가 시각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지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는지 청각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만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검사는 좀 받아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럼 집중력만 딱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집중 그러니까 그 ADHD 검사지를 통해서 얘가 집중력이 높다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 컴퓨터를 통해서 청각 집중력, 시각 집중력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IQ 테스트를 하면 그 작업 기억력을 통해서 집중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중력을 확인할 수 있죠. 혹시 놀이나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아이가 집중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한결 빈맘님께서 6살인데 집에서 간단한 게임도 잠깐을 하고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뭔가 좀 테스트해 볼 만한 그런 없을까요? 어떻든 뭐 잘 끼어든다든지 네, 그리고 오랫동안 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 시기 뭐 1학년인데 쟤는 6학년이니까 뭐 아직 6개 6세니까 아직 멀었지만 네네. 1학년 정도인데 한 20분 동안 집중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된다든지 그리고 말 한마디 얘기를 해서는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서너 번 얘기를 해야지 그때 가서 돌아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 찐이맘님께서 그러면 그 시각 집중력 청각을 높여주는 놀이나 반응 억제 감정 컨트롤 교육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각 집중력 같은 경우는 뭐 틀린 그림 찾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뭐 숨은 그림 찾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책 읽는 거 아니면 원리를 찾아서처럼 이렇게 이렇게 몇 개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 집중력은 높여줄 수 있고요. 네네. 청각 집중력은 받아쓰기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어린 연령의 아이라 그러면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숫자를 불러주고 그 숫자를 갖다가 계산기로 누르는 거. 예, 그런 것도 들어주면 되고요. 네네. 또 초등학교 아이들 같으면 사전 찾기 놀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또 그런 아이들은 이 청각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항상 얘기를 할 때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한 세 번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 엄마가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주면 청각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워킹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라사대 게임이라든지 시장에 가면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암산을 낙인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기억하는 거죠. 남의 또 전화번호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워킹 메모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반응 억제는 청기백기 놀이. 청기백기 억제? 그러니까 청기. 아, 내가 들고 싶은데 반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청기 올려라 그러면 그걸 올리지 않고 반대로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 억제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의외로 우리가 늘 해왔던 것들이 다 이게 다 의미가 있었네요. 맞아요. 종합적으로 또 집중력이나 워킹 메모리를 높이면 뭐 보드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아, 보드 게임 같은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레고 같은 것들 이렇게 설계도 보고서 하는 것 자체도 네네. 상당히 집중력을 높입니다. 네. 원리를 찾아라 좋아했다고 아이언이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6세 참 매시간마다 나오는 질문인데요. 네. 6살 여자아이 조카가 있는데 이제 슬슬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학원? 학습지?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책?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또 영어 공부의 그렇고. 시작은 일단은 모국어에 5,000시간 노출된 다음에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국어를 기반으로 영어를 하면 훨씬 잘 배울 수가 있고 또 모국어를 5,000시간 노출해야지 사고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국어에 보통 5,000시간 노출되는 것을 보통 36개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36개월 이후에는 영어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네. 영어 교육은 기본 교육이 아니라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다. 그러니까 네네. 얼마만큼 노출됐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시키게 되면 이게 트라우마를 가지면 맞아요. 초등학교 때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주는 시교육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리고 단어를 외우더라도 많이 외우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축두엽이 발달한 때인데 그때가 네.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면 상당히 빠르게 익힐 수 있다. 아.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고요. 또 12세 이전에 가르쳐줘야지 12세 이후에 가르칠 경우에는 발음이나 문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12세 이전에 하고 제일 효과적인 것은 초등학교 때가 효과적이고 시작은 36개월 이상 이후에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듣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비디오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림책 중에서 자기가 읽어본 건데 영어로 된 그림책 있잖아요. 그거를 뭐 CD로 듣는다든지 이런 듣기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듣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때 언어,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죠. 근데 언어의 습득 그 맞아요. 프로세스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글을 익히듯이.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걸 두려워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왜요? 발음이 엉망이잖아요. 이윤정 아나운서의 영어를 잘하지만 제가 만약 아이들한테 영어를 읽어준다고 생각해요. 네. 내 발음 배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읽어주게 돼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쵸. 영어를 배우는 건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어를 아빠의 책을 읽은 것 중을 통해서 배우지만 발음은 어디를 통해서 배우면 되냐면 CD를 가끔 틀어주는 거예요. 한번 세 번 읽어준 다음에 세 번 해줄 때 틀어주면 아이들은 질 높은 발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실 아빠는 영어를 잘하는데 토일 일요일만 읽어줄 수 있고 엄마는 매일 읽어줄 수 있다 그러면 엄마 매일 읽어주고 아빠가 토요일 날 읽어줘도 아이는 아빠 발음을 따라갑니다. 그게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영어 울렁증 비드래곤님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윤마님 읽기가 우선이라네요. 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니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듣는 일단 거예요. 일단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도 아이들이 엄마라는 소리를 수천 번 듣고서는 엄마를 하잖아요. 듣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것도 결국 듣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림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걸 듣거든요. 거기서부터 아이는 언어극에 발달하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에 관심이 있으면. 네. 가연맘님 영어 무서워요. 아니 영어 두려워. 그래서 일단은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가르치듯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때 가르치는 게 좋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때 안 가르치는 게 좋아요. 네. 차라리 그건 초등학교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든 싫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가르치는 게 더 차라리 낫습니다. 네. 네. 한결빈맘님께서 차 안에서 영어 동요 틀어주면 어느 순간 비슷하게 따라하세요. 그렇죠. 영어 동요도 좋고요. 특히 이제 자장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마더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동요나 이렇게 자장가로 불러주는 그런 영어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달콤맘님 질문 주셨습니다. 34개월 여자아인데 아무것도 없는 노트를 넘기면서 책 읽는 것처럼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말을 책 읽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그거는 되게 상상력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흉내내는 거죠. 엄마를 이제 36개월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협동놀이가 가능하고 흉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역할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는 것을 이제 자기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좋은 거죠. 네네. 네. 뭐라고 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담비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52개월 남자아이인데 연필잡기나 젓가락질 등의 소근육이 잘 안 되고 있다. 감각통합에서는 대근육 운동 수행 능력이 바르지 못하면 소근육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어떻든 대근육 운동은 사실은 기저핵이나 뇌를 보면 이게 이제 뇌죠. 자, 오랜만에 뇌가 나왔습니다. 뇌로 보면 주로 여기 기저핵이나 소뇌의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걷는 것처럼 균형이 필요할 때 대뇌 피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 이쪽 기능들이 많은데 소뇌는 달리 여기 운동을 담당하는 여기의 기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소뇌하고 대뇌 말하자면 이 대뇌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작용하는 건 소근육 운동이고요. 네네. 대근육 운동은 사실 그거하고 좀 관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근육 운동이 나쁘다고 그래서 대근육 운동이 나쁜 거는 아니고요. 네네. 대근육 운동이 나쁜 아이가 꼭 소근육 운동이 나쁜 건 아닙니다. 대근육 운동 중에서 균형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한다면 그 아이는 소근육 운동도 나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손해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걷고 이런 게 늦는다고 해서 소근육 운동이 나쁘진 않고요. 다만 균형 잡고 이런 큰 그런 대근육 운동은 소근육 운동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비 드래곤님께서 이 뇌 모형이 탐난다고. 이거. 슈나마님 뇌생남 김경은 선생님 하시면서 지금 뇌에 대한 관심이 뭐 예능에서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어디서 팔아요? 아, 요거 저 수입한 겁니다. 그러면은 좀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당황하지 마세요. 네. 만들려고 뭐 요 뇌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만들기도 어렵겠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당황하신 거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뇌를 갖다 많이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맞추려니까 힘드네요. 저기 그 요즘 해외에서 그 사는 걸 직구라고 그러거든요. 직접 이제 구매 대행 해갖고 하는 거 직구로 가능한가? 이제 수입품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온 겁니다. 얼굴 많이 빨개지셨어요. 당황했습니다. 요새 소근육 놀이에 대해서 한결빈맘님께서 소근육은 찰흙이나 가위질 시키면 많이 나아진다고 그렇죠. 해주셨어요. 찰흙이라고 하고요. 소근육 운동은 어떻든 지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세 아이들이 어디가 발달한 아이들이 10세의 지능이 높으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소근육이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언어였습니다. 근데 언어를 수형 언어하고 표현 언어로 나누면 10세의 지능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것은
수영 언어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소근육 운동이고요. 세 번째가 표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언어를 너무 늦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떻든 수영 언어하고 소근육 운동을 발달시키면 그 아이는 10세의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소근육 운동이 좀 발달하지 못했나 봐요. 아, 그게 이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달콩맘님께서는 10개월 아이인데 작은 콩 잡기. 아이고, 좋죠. 이런 거,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근육 운동은 내게 9 내지 11개월부터 손해가 발달하면서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콩 집기, 털실 줍기, 신문지 찢기. 아이고, 좋은 놀이죠. 네. 저는 그 아는 동생이 젓가락질을 너무 잘해서 보니까 콩으로 이렇게 옮기는 놀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요. 미리 해주면 좋죠. 그런 것들은. 네. 다음 질문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뭐 다들 알아서 정리 잘 해주시네요. 담비밤님 감사합니다. 자, 아이가 눈을 깜빡입니다. 요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특히 24개월 정도 한참 이렇게 동영상이나 요런 어떤 뭐죠, 그 TV, 화면 이런 거에 좀 노출되는 친구들이 다른 때는 뭐 괜찮다가 잠이 올 때 깜빡이는 것 같아요. 자고 좀 의심이 되는데 TV 시청을 할 때 좀 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을 볼 때는 이게 눈이 사실은 깜빡깜빡하는 이게 눈이 하는 게 사실 빨라져요. 네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TV를 보면 그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작은 동장 동공이 느린 채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피로가 빨리 와요.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없어요. 많이 오래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안구건조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움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을 깜빡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틱으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틱은 단계는 아니고? 틱 단계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좀 저기 조금 줄이시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너무 또 이게 건조해서 그런 경우에는 인공 눈물 있잖아요. 요즘에 인공 뭐 눈물 이렇게 해주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완전 공감. 한결 빈맘님, 우리 애들도 미쳐서 보면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엄마를 좀 그렇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틱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큰 화면, 사실 이런 조명도 보다 보면은 눈이 좀 피로하거든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웬만하면 TV 보다가 좀 한번 엄마 얼굴도 보고 눈은 깜빡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 5세 이야기 한번 들어갑니다. 7살 아이예요.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어머님은 아니고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이신데 유치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7세들에 대한 어떤 평균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유독 자리에 잘 앉아있지 못하고 삐뚤게 잘 앉아있어서 그때그때 이제 자세는 수정을 해주는데 뭔가 이렇게 좀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뭐 어머님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유치원 시기는 물론 이제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ADHD라고 물론 이때도 이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기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기질.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두 가지 아이들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충동형 아이, 숙고형 아이로 이제 분류할 수 있죠. 숙고형 아이들은 보면 놀면 레고 같은 것들을 갖고 놀면은 다른 아이들 노는 걸 한 5분 동안 딱 바라봐요. 그다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놀고 한 30분 동안 노는 반면에 충동형 아이들은요. 장난감을 보자마자 달려 들어가요. 그리고 한 5분 놀고 뭐 성 같은 거 안 만들고 그냥 딱 널브러지게 놓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집중력 차이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질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인 거죠. 그래서 충동형인 아이죠. 충동형 아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성격이나 이런 것들, 기질이나 이런 것들 좀 푸는 작업이 필요해요. 워밍업 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뭐 체조를 한 다음에 수업에 들어간다든지. 네네. 그 일본 같은 데에서는 씨름이나 줄다리기 한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에너지를 쏟을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네네. 아이들이 자꾸 막 돌아다니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안 쏟아진 겁니다. 사실 유치원은 우뇌가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수업은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업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HD라고 속단하기보다는 어떻든 수업 시간에 어떤 자꾸 높아져야 되니까 5분, 10분 이렇게 타이머를 가지고 이렇게 자세 잡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앉아서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차차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7, 8세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끊임없이 움직인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아이들은 또 이렇게 충동성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ADHD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질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수업 전에,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하고 애들이 너무 부산스러우면 저희는 이제 저희 그 바로 건너편이 탄천이에요. 네. 나가자. 그렇죠. 데리고 나가요. 예. 그래서 막 계속 뜀박질을 시켜요. 걷거나 움직이, 리듬 있는 운동 혹은 춤을 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세로토닌이 높아져가지고 딱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집중력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좋아요. 진짜 정말 그러고 나면 집중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이렇게 서서 저희는 이제 뭔가 율동 수업이 많은데 서서 뭘 하는데 선생님 힘들어요. 예, 그런 애들도 있죠. 자꾸 앉고 싶어 하는 애들은 뭐예요? 그건 이거는 이제 조금 내성적이고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람,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외향성이라고 그러는데 외향성이 높은 아이들은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솟아요. 근데 외향성이 적은 아이들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동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걔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전이 된 거죠. 걔는 혼자 있을 시간을 줘야 돼요. 오히려. 네, 우리 어른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금세 방전이 됐어. 그렇죠. 그래서 네. 내성적인 아이들은 혼자 있을 시간을 꼭 줘야 됩니다. 혼자 놀 시간을.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이제 애들을 좀 빨리 재워야 되는 날이라 그래서 수영장을 데려갔대요. 근데 엄마 체력이 소진이 돼갖고 엄마는 자고 애들은 놀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을 잘 브리핑 해주고 계신데 세비님 어린이집 상담 갔을 때 아이 노는 모습 한번 봤는데 차량 놀이를 다들 하는데 우리 아이만 돌아다니면서 차량 만든 거 자랑한대요. 아우 좋은 거죠. 뭐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네, 자존감 높고 그러면 이런 게 높은 아이들은 또 차량을 잘 또 열심히 만들려면 유능감도 생겨가지고 다른 일도 자신감 있게 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네, 힘내전님은 8살 때도 그러니까 지금 8살이 아닌 거죠. 바닥에 앉는 건 불편해하고 오래 못 있던데 의자에서는 잘 앉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업이 이제 의자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의자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 시기에는 특히 이제 그 7, 8 그 이전의 시기에는 조금 책상 습관을 좀 책상 하는 게 좋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거기서 꼭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네네. 거기서 뭐 밥을 먹든 뭐 놀이를 하든 차량 놀이를 하든 앉아 있는 습관을 좀 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어디 갔다 오자마자 조금 앉게 해서 하는 이게 습관을 들이면 사실은 의지력이 없어도 아이들이 몇 분 동안은 앉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앉으면 그러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또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앉아 있어요 라고 하면은 사실 애들은 그냥 한 1초만 앉아 있어도 선생님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네. 자 우리 1분만 네. 자, 저 김바늘이 여기 갈 때까지만 이런 네. 식으로 좀 미션을 주거든요. 미션을 주고 또 재미있는 거를 하게 해야 되죠. 그 자세에서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재미없는 걸 그러니까 뭐 공부를 이제 거기서 책상에 앉아서 꼭 하게 하거나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지만 거기서 재미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네. 오래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도. 네. 지금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 앱에서도 다음 주에도 질문즉답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예. 앱에 올려주실 때 꼭 그 태그를 소아정신과 또는 김영훈의 두뇌 파워 그 태그 다는 게 있어요. 관련 주제 그걸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박송희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아이가 자꾸 자기 머리를 때린대요. 어떻게 이제 화내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요하죠. 근데 어떻든 때리는 것은 자기의 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릴 때는 못하게 일단 해줘야 돼요. 그런데 때리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억제시켜줘야 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아이들이 때리는 거는 감정을 폭발할 때 전정 기능을 자극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 이제 그런 놀이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율동하는 놀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 그걸 하면 황생이 머리 때리는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작업을 하고요. 때릴 때는 못하게 콱 잡고 그렇게 일단 해주시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좋아질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잡아줘야 되는 거고 않죠. 저희 아니 88님 저희 옆집 아이는
웃길 때 머리를 때려요. 아니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 뭐 어른들도 얘기하다가 막 재밌으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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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뭐 그,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머리를 머리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꼬집는 사람들 꼬집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꼬집는 거는 하지 않게 해줘. 네. 상처나는 건 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위험하지 않게끔 또 어른이 컨트롤해주고 그만큼 또 감정 폭발이라던가 그 방법을 모르는 걸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좀 뭐 신문지기라던가 뭐 이렇게 그 우리 복싱할 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을 미리 확 하면 에너지가 거기에 뺏기기 때문에 네. 때리는 활동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좀 어린아이를 가지신 분께서 질문을 네. 주신 것 같아요. 놀이 발달 김승용님께서 네. 올려주셨는데 네, 놀이의 발달 단계별 맞춤 학습을 배워나가요. 중요성과 맞춤식 학습 노하우를 알고 싶다고 네. 하는데 좀 광범위하긴 하네요. 네. 일단 24개월 전까지는 오감 교육이 중요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탐험 놀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이 중요해요.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시각이 중요하니까 시각 자극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또 9개월까지는 이때 이제 워킹 메모리가 나오기 9개월?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깍꿍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워킹 메모리를 키워주고요. 또 12개월이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이 논리 수학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 사물 그림책을 줘도 좀 줄거리가 있는데든지 아니면 막 떨어뜨려 가지고 원인 결과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놀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네네. 13에서 24개월에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용 언어를 많이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해줘야죠. 그림책도 읽어주고, 아, 그림책도 읽어주고, 대화도 많이 해주고, 네네. 또 아이가 얘기하는 것도 받아주고, 또 이 시기 소근육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무 토막 쌓고 이런 것들, 뭐 저금통에다 뭐 넣고 이런 작업을 해주면 또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3-4세죠. 3-4세는 이제 자기 주도성도 생기고 조작. 자기가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조작하는 놀이가 상당히 좋아요. 어떤 물건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쌓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좌우뇌가 통합하기 때문에 네. 체험 놀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일을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엄마를 그려봐라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엄마를 그려요. 이 시기부터 그려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해주면 되고요. 5-6세가 되면 이때부터는 아이들은 이제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많이 투여해주면 좋고요. 네. 이 시기에 놀이는 역할 놀이를 통해서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혹은 뭐 전문가, 뭐 자동차의 전문가 역할. 의사놀이 많이 해요. 그래, 의사놀이.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사회적인 그런 것들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배경 지식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면 되겠죠. 네.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 학습 도구들이 있어요. 놀이도 네, 그렇죠. 그렇고. 네. 지금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사진. 이게 보실 수 있나? 이게 아, 이름을 까먹었다. 그 아이가 꼭 서지 않아도 앉을 수 있는 제 기억에 한 5개월, 6개월 때부터 네. 앉아서 막 이렇게 바운서 비슷한 네, 바운서, 네, 바운서군요. 네. 바운서처럼 막 이렇게 아, 예쁘게 생겼네요. 바운서가. 그리고 여기에 그 주변에 이렇게 동그란 거 안에 예, 네, 점퍼루. 예, 네, 점퍼루랑 비슷한데, 점퍼루보다 좀 업그레이드해갖고 주변에 장난감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네. 네, 그런 건데, 아이들 시각도 자극되고, 신기한 게 이게 애가 이게 돌아가요. 아, 돌아가서 그렇구나. 요거 놀다가 재미없어 이렇게 돌려서 요거 아. 돌고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네, 요겁니다. 요게 또 여러 가지로 아이들 그 단계에 맞춰서. 그렇죠. 제 기억에는 한 돌 이후 한 14개월까지도 충분히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걷기 전까지는 놀겠죠, 이거 가지고. 네. 우리 피디님 처음 보셨다고요. 요거 저기 그 출산 선물로도 많이 주니까 네. 주변에 친구들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첫 아이라 걱정도 되고 설레임도 있는데 학교 생활하고 태권도만 다녀옵니다. 네. 집에서는 TV 보고 책 보고 블록 만화하고 다른 친구들 영어 학원 뭐 과학 학원 다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은근히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네. 친구는 무슨 학원도 가고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든 초등학교 2학년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의 학습 스타일이 어떠냐를 엄마가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의 감정, 예, 그러니까 의욕을 키워야 돼. 동기나 의욕을 키워주는 그런 감정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때 교육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때는 축두엽이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가 중요해요. 국어, 영어. 예, 그래서 이때 국어나 영어를 가르치면 잘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읽기를 많이 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책들 많이 읽고 있고요. 이때는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과학, 뭐 생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읽게 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뭐 독서장이나 일기장 이런 것들 쓰는 것도 좋겠죠. 네네. 두 번째는 영어인데요. 영어는 이 시기부터 아이들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지만 이때부터 네.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책 우선은 엄마가 영어책을 좀 사가지고 아이 특히 영어책은 쉬운 거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영어는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 중에 좀 쉬운 건데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영어책으로 읽다 해서 영어에 관심을 갖고 엄마도 좀 읽어주고 또 우선은 제일 접근하기 좋게 하는 게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을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듣기 교육부터 잘 시작을 하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즘 뭐 이제 뽀로로나 코코몽 이런 것들도 영어로 된 거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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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주시면 그런 것들을 해주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죠. 예, 수학은 아직은 이 시기는 추상적 개념이 생기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수학은 차라리 뭐가 중요하냐면 네.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국어단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연산이 또 빨라야지 다른 수학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물론 네. 이 시기는 스토리 텔링 수학이기 때문에 그쵸. 국어를 잘해야지 수학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 이 문장을 파악하는 것, 그것을 그 이제 말하자면 숫자로 치환하는 것,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연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주면 되겠어요. 요즘 교과과정 개편 자체가 국어, 그러니까 이해 능력, 독해 네. 능력 이런 그렇죠. 거에 중점적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국어가 어쨌든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그리고 이해를 통한 공감 이런 것들이 네. 결국에는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또 계속 올라오는데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그래야지 또 오실 것 같아요. 우리 네. 달콩밥님께서도 네.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거 다음 체크해놨다가 다음 네. 주에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림책 이렇게 네. 원령별로 뭘 할 건. 지 구체적으로 네.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오늘 30명도 와 이거 채팅방 불났는데 네. 그러나 아직 다운은 안 됐다는 거 비드래곤님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상품 받으실 분 저희가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부터 고고님 예, 예전부터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클리닝 서비스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축하합니다. 네, 오늘부터 고고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빠의 선물. 응? 우리 김영훈 박사가 체험한 효과. 아빠의 선물 책은, 한결 빈맘님. 오늘 질문 많이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한결 빈맘님께 아빠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 식탁. 유대인 교육의 비밀.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네,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힘내자님께서 오늘 많은 질문과 맞아요. 함께 네, 정리를 힘내자님. 해주셨어요. 네, 기억나네요. 네, 힘내자님께 유대인 교육의 비밀 드리고요. 자, 커피 두 잔 바로 발표를 할 텐데요. 사실 뭐 비드래곤님이 다른 데서 큰 선물 받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와도 자주 오실 수 있도록 커피 선물 비드래곤님께 드리고 슈나맘님 이렇게 두 분께 드리도록 유대인 하겠습니다. 유대인 교육 책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이거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네. 요거는 누굴 드릴까요? 사랑 충만 카야님. 예, 사랑 충만 카야님. 예. 제가 지금 읽기 힘들어서 그냥 건너뛰었었는데 사랑 충만 카야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요즘 봄 기운이라 봄 기운이 만연해서 아이들과 이제 야외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떠나요. 다음 주 한 주만 예. 쉬는데 오늘 아쉬워서 어떡하죠? 호빠맹님 너무 힘들어 하셔요. 오늘 좀 막 땀도 흘리시고 약간 당황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아름다운 근데 딸이 셋이 있어요. 딸 그러세요. 셋을 가지신 네. 우리 아리따운 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들 와주실 거죠. 저도 항상 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의 행복한 육아를 책임지는 김영훈의 두뇌 파워였습니다. 네. 네, 행복한 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